네, 점 봐주세요, 선생님. 구독자분이 점 봐주신대. 빨리 봐주세요. 대박인 거지. 나 공짜 좀 봐줬으니까 나도 네. 공짜 좀. 아니. 근데 자기는 5만 원짜리잖아. 난 10만 원인데. 네. 5만 원으로 지적해 드릴게. 관이 여덟 개 중에서 네 개가 관이 있어요. 네. 근데 정관도 있고 평관도 있고 그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해야 돼요. 아유 무당 잘했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일을 안 했으면 경찰이라든지 법관이라든지 그렇죠. 이런 거 칼을 휘둘렀어야 되는. 그렇죠. 칼을 휘둔다고 해가지고 망나니는 아닐 거야. 강도. 강도 망나니? 그러니까 누구를 백정? 이렇게 좀 심판하고 이런 억울을 했어야 되니까 할인업이 딱 맞는 그렇죠. 직업인 거죠. 왜 내가 점 보고 있으니까 경건해지지? 착해지는 것 같아 내가. 또 장가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네. 여자가 없어요. 저 뒤에 저렇게 괜찮은 게 있는데? 친구잖아. 아, 애인이고 마누라가 내 여자가 아니잖아. 내 여자라니? 아 쟤네 할아버지 거지 참. 얼마 안 남았어. 또 돈은요? 뭐 금정을 금을 깔고 있는데요. 근데 올해 대운이 지금 4년 전부터 묘신 대운이 그러니까 그 신묘 대운이 들어왔어요. 공부 진짜 잘했네. 묘신. 묘신이면은 기문관살이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다 이제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을 가신. 요새 그렇게 세신명들이 그래도 더 들어서. 그게 정말 맞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나의 차이가 있기도 있겠지만 귀문관슬이 열린다는 거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빙의가 되는 격이지만 우리네 같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신령님들이 오시는 걸 몰라서 그냥 보내서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. 근데 이제 그 기존에 계신 장군님들도 원력이 좀 더 세신 분들이 오시고 도사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신명들이 좀 더 많이 앉으시지. 그건 맞아. 또? 그리고 골고루 다 가지고 있긴 하는데 토가 없어요. 네. 토가 없다는 건 이제 뿌리를 내릴 나무가 있어도 그렇지.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. 요새 그래서 내가 조그맣게 우리 도량 내 도량 하려고 땅 찾아다녀.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준비하려고 그 지폐를 5만 원짜리 한번 가지고 다니세요. 쓰지 마요. 아, 금으로 하죠. 이런 거 그 5만 원권 제복이 나하고 좀 없어서 땅에다 좀 묻고 저방에 보면 금고도 있어. 근데 별로 들어가 있는 게 없어.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하지.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해서 보면은 굉장히 말을 세게 하실 때가 있어요. 네. 근데 재밌기는 한데 무서울 정도로 조금 되게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. 이제 드디어 시작이네. 현충살이 4개가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상처를 그럴 수도 있어. 상처가 아까 좀 아팠구나. 나 상처 받았어 자식을. 복수하네. 소심한 복수하는 거야. 5만 원짜리 복수야. 아유 맞아 그거 맞아. 근데 정말 근데 그게 정말 맞는데 인정을 하는데. 근데 강하게 얘기해줘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.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내가 야박해지고 독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. 그리고 제대로 잘못된 건 찝어줘야죠. 또? 그거 그다음에 그래도 인기가 많네요. 동성이든 이성이든 아니 근데 괜찮은 남자야, 괜찮은 친구야 이런 게 있어요. 옛날에 신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은 항상 뒷꼭지가 가렵지 말아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라는 사람하고 인연을 어떻게든 통성명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나쁜 이미지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. 그래서 노력하는 편이야. 근데 뭐 배웠어요? 이분? 어떤 거 배우신 거야? 여기는 이제 부채방을 들면 된다니까. 봐. 아니 그래? 아까 신묘살까지 쳐내는 거 보면 귀문살까지 그 쳐내는 거 보면 공부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공부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우리 여기 기준으로 사주 공부한 거죠? 그렇지. 또 두 사람이 공부를 했어. 근데 굉장히 빠르라.
이분은. 그러니까 이 빠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할머니들도 자취금에 진다고 이거 손가락 찌푼 할머니들이 많거든. 이건 뭐냐면 우리 신령님들도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. 부채방울만 들면 되는 거야. 스탠바이 다 됐어. 아무튼 뭐 선생님 이제 거성하고 뛰는 거 그런 건 알려줄게 내가. 그건 자연스럽게 돼. 그러니까 이제 학문은 취득해 놨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. 아무튼 선생님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. 그리고 선생님이 칼을 들고 있다. 어, 솔직히 선생님이 이 직업을 안 했으면 네, 난 12번 죽었어요. 의사를 하시면 딱이지. 아니 그러진 않을 거야. 내가 만약에 의사를 됐으면 나는 산부인과? 그렇죠. 왜냐면은 여자를 네. 그걸로 때워야 되니까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많이 보겠네. 참 많이 볼 수 있었는데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금년에 내가 두 재화가 얼마나 쌓이며 내년은 또 아니 내년은 둘째 치고 금년이 어떨 건지 내가 지금 양평 홍천부터 파주 연천까지 강원도까지 내가 내 도량을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 도량을 나무를 심어야 돼. 찾고 있는데 안 찾이고 있어 지금. 없어 마땅한 게. 그러니까 그거 딱 이제 그거 학문으로 내려놓고 본인 느낌으로 딱. 근데 또 어디를 가도 저한테 그거를 물어보세요. 직원을 한번 봐달라고.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? 있대요. 계신 거지. 있는 게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게 계신 거지 본인한테.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거예요. 특히 할아버지가. 그래서 본인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겠냐 이러면 팍 나와야 되거든. 선생님은 누리는 대로 가셔야 돼. 제자 아무리 명산이라도 물이 없으면 명산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물은 무조건 끼고 가야 돼. 하냐고 못하냐고 언제 하냐고 난 네 거 아까 다 봐줬잖아요. 저 그거는 몰라요 제가. 저 보지 마. 싸우고 있잖아요. 아무튼 끝내. 끝내.